21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던 그창판 김연의 칼럼 무한열차 시사회. 저는 23일에 우리 만화보는 고라니님이랑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커플들이 보러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번 반칙 아니냐고. 무슨 혹시나 원작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무한열차를 볼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얘기를 안 봤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며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무한열차 편에 대한 제 솔직한 감상평을 주저리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포 목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포가 팍팍 들어간 걸로 다뤄보자고요. 첫 번째로 원작에는 없던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장면이랑 대사를 아주 팍팍 쏟아넣었더라고요. 원작을 안 보고 애니로만 시청한 분들, 혹은 이번 극장판으로 처음 입문한 분들을 고려한 건지, 내용 이해가 굉장히 원활하게끔 스토리의 흐름을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후반부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도 이 오리지널 장면이랑 대사가 잔뜩 들어가서 원작을 읽으면서 가슴이 웅장해졌던 부분들을 몇 배로 떡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육포터볼은 애초에 고려를 했다는 거요.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영화를 감상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탄지로 성우의 연기력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다른 성우분들도 전부 베테랑 성우분들이라 여론 하셨지만, 특히 탄지로 성우 하나의 나츠키님의 연기력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라서 어느 내용에서 어떤 대사를 했는지는 말할 순 없지만, 그 엄청난 연기력을 극장에서 웅장한 사운드로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저 멀리 날아갈 뻔했잖아. 세 번째로, 무한열차 편의 진주인공 염주, 렌고쿠 효주루가 사용하는 화염의 호흡 연출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비슷해 보이는 탄지로의 히노카미 카구라의 연출과는 좀 다르게 차이점을 뒀다는 게 확 느껴졌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염의 호흡이라는 호흡명답게 불길의 움직임이나 타오르고 있다는 그 역동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살대의 최고 계급 주가 사용하는 기술이기에 너무나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라는 걸 정말 잘 표현했는데요. 게다가 원작에는 없던 오리지널 기술도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화염의 호흡을 히노카미 카구로와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연출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보는 내내 넋을 꼽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유프톱을. 네 번째로, 기존 TV의 일기에서 선보였던 물의 호흡, 짐승의 호흡, 번개의 호흡이 일기 연출 그대로가 아니라 극장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더 높은 퀄리티로 개선됐더라고요. 특히 이노스케의 짐승의 호흡의 경우는 일기에서는 별다른 이펙트 없이 밍밍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 무한열차 편에서 엄청 떡상하게 아닐까 싶습니다. 짐승이라는 호흡명답게 날렵하고 야생적인 공격이라는 걸 생생하게 나타냈어요. 번개의 호흡의 병력일섬 유견도 일기 17화에서 선보인 건 그냥 시시코너 맛보기였다가 될 정도로 극장판 병력일섬 유견은 완전 무대를 갈아엎어 놓으셨수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를 1화차 감상하면서 정말 최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아쉬웠던 부분들도 사실 몇 가지 있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과도한 설명으로 인해 오는 지루함이 아쉬웠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작가 시점에서 나레이션으로 설명되는 그런 대사들이 극장판 애니에서는 캐릭터들의 말로 설명되다 보니까 설명 대사가 생각보다 많았고, 이 때문에 좀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스포라서 말은 못하는데, 어떤 설명은 두 번씩이나 각각 다른 인물에 의해서 중복 설명이 되기도 했고요. 이처럼 초중 후반에 중간중간씩 지루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아주 미친 듯이 빵빵 터쳐주었고, 전체적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퀄리티였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되는 부분이 입니다. 극장판을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리지널 장면에 대해서 다룬 스포가 한가득 있는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